전범의 초음파 사진? 아, 그 다이어리 좀 눈물 나. 아, 진짜. 내가 임신 초기 때 적었던. 아, 저 아내가 다이어리를 임신 초기부터 다 했고. 저 나중에 아이한테 보여주면은 저거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보, 이 점이었어. 전복이 그러니까. 점이었다고, 아. 점. 요 까만 점, 요 까만 점. 아유, 어떻게 해요. 1월 31일. 피검사 수치 34. 아, 이때 진짜 이게 피검사를 해서 수치가 네. 착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네. 피검사 수치가 더블링이 돼야 이제 맞아요. 착상이 잘 되죠. 맞아요. 네. 2월 2일 피검사 수치 47. 남편이랑 껴안고 한참 울었다. 매일 두세 개 배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후 고생이 많았다.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없었기에 이제는 하나 좋은 행복한 일 생길 줄 알았다. 이제는 하나 좋은 행복한 일 생길 줄 알았다. 전복이 아빠는 병원에서 오열한다. 거봐 눈물 난다니까 잊지 말라니까. 아 미쳐 진짜. 그 다이어리 읽으면 눈물 난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의 아유. 정리 그리고 포기. 점점점. 아, 나 저거를 맨날 놔줬어. 내가 너무 저기 돌주사라고. 죄책감 들지. 진짜 아파요. 아파요? 지금 시간 네. 너무너무 아파요. 저게 맞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다고 해서 약간 돌주사라고 불리잖아요. 네. 삼육통 심할 때 10배 정도. 다혜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근데 봐봐. 전복이 이 역전하는 거 봐봐. 2월 5일 날 주스보다 낫지만 더블링이 성공했다. 세상에 희망 고문이 시작되었다. 하루가 2,400시간 갔다. 아, 맞아, 저 희망 고문이야. 네. 그래, 맞아. 2월 7일 피검사 수치 275. 따먹고 있던 그 시절 얘기다. 아유. 아, 저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또 더블링이 성공했다.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는 전복이 이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대망의 결과의 날 2월 13일 피검사 수치 1,678. 여기 별표하고 느낌표하고 난. 아, 맞아요. 진짜 얼마나 오랜지 몰라요. 아, 맞아. 눈물 나지. 아. 난리 나서 전화 위복 전보가 이게 웬일이냐. 야, 진짜 이때 너무 울었다.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걱정되더라고. 아, 이렇게 또 됐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화면 보시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시험관이나 이렇게 아기 가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희망 네,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도 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네. 저도 시험관 전도 실패도 많이 하고 되게 좀 네. 기간이 길었어요. 네. 흰 줄도 없었어요. 막 매직 아이처럼 막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아무리 봐도 이렇게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데 아 이번에도 실패다. 그랬더니 신랑이 아 이제 리프레시 하고 이제 뭐 친정 엄마 고생하셨으니까 여행 잠깐 다녀와 그런 거예요. 네. 비행기 이제 월요일 날 딱 타서 비행기가 서서 이렇게 가는데 딱 핸드폰을 끄기 전에.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수치가 정말 안정적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소름 돋았어. 갑자기? 어. 그냥 검사만 하고 저는 비행기를 탄 거죠. 거죠. 안 됐을 줄 알고. 네, 다행히 그전 계속 했는데 안 나왔어요. 빨리 오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내렸어요? 비행기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와. 그러기 직전에 어떻게. 비행기는 떴어.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 지금 베트남에 있더니 빨리 오셔야 된다. 와. 어렵게 됐는데 모기를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맞아, 안 돼.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 물릴까봐. 아, 그럼 어디에만 있었어? 호텔에만 있었어? 호텔에 있는데 긴 바지에 긴 거 입고 이불을 말고 이렇게 돼, 맞아.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막 수영장도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네, 그래서 했었어. 왔더니 바로 두 배가 바로 딱딱 그 말한 거. 아, 더블링이 됐어. 네.
그 어플 중에 그게 있더라고. 여보랑 나랑 얼굴을 합치면 2세 예상 얼굴이 나오는 AI 어플이 있어. 아, 2세 얼굴.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깔았어? 어. 전보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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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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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오, 귀엽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요? 이렇게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이뻐서. 오늘 여보를 더 닮은 것 같지 왜? 아니 근데 콧볼이 왜 날 닮았어? 여보 닮은 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이거를 줄여야 돼. 어머. 왜 아빠 닮은 거 이쁠 것 같은데요? 콧볼이나 이런 걸 날 닮아가지고 왜? 남자 얼굴인데. 아 근데 뭐 다 발전돼 있으니까 세상이. 아 시술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시술을 뭐. 아 그럼 여기는 왜 날 닮냐? 아니 실제로 전복이가 눈 위 있는 나를 닮은 것 같은데 여기 코부터 여기 아래는 여보를 닮은 것 같아. 오~ 신기해. 아 근데 첫째 딸은 원래 아빠를 좀 더 닮는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도 예쁜데 왜? 엄마 닮아야 돼. 엄마. 그래도 닮아. 예쁘기만 한데 뭐. 아 그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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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애를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니? 아. 아 궁금하다. 아, 여보 앉아있어. 여보 내가 언박싱 할 테니까. 이거 벌써 지미의 고마운 분들이. 아, 그렇죠. 애기 용품인데 네. 선물 네, 받으셨구나. 네. 감사하게도 전복이 선물. 많이 들어오시고. 예. 여보 여기로 가까이 와봐. 어, 나 데리고 가줘. 이게 숙이는 걸 잘 못하더라. 아, 배가 나와가지고 뒤뚱거리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내가 다 집어줘요. 양말 다 신켜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제일 힘든 게 진짜 발톱하고. 맞아요. 내가 다 깎아주는데 네. 저는 발 각질까지 갈아줬어요. 아니 이런 거 안 돼. 배틀이다. 알 좀 풀어주세요. 알 섰어 지금. 아 바디로션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제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스삭스삭 할 만해요 또. 거기 뭐 내성 발톱까지 또 해줘야. 왜냐면 또 피는 거 있어요. 이렇게 피는 거 있더라고. 삼촌 따위가 오게 되게 힘든 거 같아요. 네. 부모가 아닌 이상. 여보 여기로 가까이 와봐. 어 나 데리고 가줘. 나 가까이 데리고 가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이. 안 주신 거 같은데. 내가 이거 장난한 거기 아니냐. 아, 카메라 앞에서 저러면 안 되죠. 아, 네. 알았습니다. 아. 냉장고 미시는 줄 알았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소형 냉장고가 있어. 네, 또 빠집니다. 아, 근데 난 지금이 너무 이뻐요. 귀엽죠? 그래서. 너무 귀엽죠? 이거 예. 봐봐. 아, 어떡해. 이거 누가 하셨지? 이거 손사귀야, 이거. 아, 어, 이거 누가 하셨지? 아,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뭐. 나는 아직도. 맞아요. 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시는 거야? 응. 일로 들어가시는 거야? 요 밑에 이제 일로 뚝딱이가 이렇게. 아, 여기. 그래. 일로 들어가시는 거야? 어, 글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렇게 조금 해. 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오빠, 아빠! 이러는 거구나. 오, 너무 조금 해. 딸 들어선 또 이뻐. 어, 다 이뻐 또. 아, 요거, 감사하다, 진짜. 아이고, 감사한,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샤워가운이네. 샤워가운이야. 아, 귀여워. 이건 포대기 아니야? 샤워가운이 아닌데. 아, 포대기. 포대기. 포대기네. 나 이거 처음 해봐. 어, 이거 포대기. 포대기, 맞아? 포대기. 애기 매는 거야? 포대기. 처음, 저거 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 아. 만져본 경험도 없어요, 나. 포대기, 포대기. 아, 저 아직도 저거를 못 하겠어요. 포대기. 저도 연습하다가 애기 깨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한 번에 탁탁탁 하더라고요. 포대기 같아 진짜 제일 편해. 어. 이거 멜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애가 여기 들어가나 본데?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어, 저기 안에. 맞아요. 아니? 네, 네. 얘가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걔를 한번 해보자. 걔를 여기다 끼워봐봐. 이게 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길지? 아이고. 이게 맞나? 이거네. 아이고. 오, 이게 앞치마가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우리 둘 다 몰라가지고. 그럼 끈은? 끈은?
끈을 한 바퀴 돌려? 어. 돌려? 응. 봐봐, 여보. 아, 이거다. 이거다. 아니, 근데 잠깐만. 뒤 돌아봐봐, 여보. 이거다, 이거다. 아기가 원래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있는 게 맞아? 아니, 무슨 아기를 이렇게 티팬티처럼.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기가 이렇게 엉덩이에 달려있는 게 맞아? 왜 이거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보. 이거 올려야지.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아이를 올리면 되지. 반대로 하신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등에 어부바 식으로 하지 않아? 아니, 이게 애 높이로는 이게 맞는데? 아. 애 높이로는 이게 맞아? 이게 다리야? 그러면 이게 맞네. 이게 맞네, 그러면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어부바가. 아이가 좀 더 내려가는데요? 애가 뒤집어졌다고요? 애가 뒤집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바뀌었어. 바뀌었어. 응. 저기 안으로 아, 들어가야 돼. 저게 아니야. 가슴팍에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알려. 감독님, 그럼 지금 몇 개월? 13kg는 지금 바로 선배시네? 이게 맞아요, 근데? 아이, 틀렸죠. 반대로 이렇게. 어디 반대로? 반대로. 안으로 해야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애를 안으로? 그럼요, 안으로 하셔야죠. 안으로 해서 낮에 끈으로. 그치, 이렇게 나와야죠. 몰랐어. 한번 감고요. 돌려서. 네, 그래서 엉덩이 밑으로. 네, 엉덩이 밑으로. 받쳐지게. 삿바 네. 이렇게 하듯이. 받쳐줄게. 아. 어떻게 했어? 엉덩이 아래랑 엉덩이 위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게 맞아? 허리를 좀 숙여서 이제 애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아, 이렇게? 아, 늘? 늘. 아니,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요? 해놔야죠, 안 넘어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완전 디스크 각인데? 죄송한데 아까 술래에서 아까 계속 막 소중한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대로 못 죽는다고 디스크 각이라니 디스크를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이걸 야 그 맨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있으라고? 아 이렇게 해서 엉덩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구나 이렇게 애기 엉덩이를 이렇게 딱 받쳐서 아 여기가 엉덩이 아 여기가 엉덩이네 엉덩이를 받쳐서 아 가끔 근데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린다 여보 잘 어울려? 내가 포대기를 멜 줄이야 와 내가 신기해 살아생전 포대기를 멜 줄이야 너무 신기해 아 이거 풀지 말자 풀지 마 봐봐 아야 안 보이잖아 어, 되게 얘 안 보이는데? 내가 해줄게 숙여야지 어 각이 나오네 이렇게요 나 몰랐어 저 포대기가